일동 기립하 서서 일장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온 몸과 마음을 다시 이사야서 14장을 찾겠습니다. 이 예언은 스탈린에 대해서 예언한 바빌론 왕입니다. 12절에서 23절까지 기록합니다. 이 내용이 스탈린의 죽음과 무덤이 쫓겨나는 예언이라요. 이게 마귀가 아니고 계명성이 소련의 대통령이다 그 말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하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네가 자기 땅을 많게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으로 포승토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뒤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6장 선거입니다. 참된 예배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마음이 한소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영과 진리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 알란 명코 지시해보리 몸을 바쳐 예배하사 몸이
일동 착석하셔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보좌에 높이 계시는 아버지여, 야곱을 택하여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주님께 담당시켜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만민에게 성신을 주셨고 또 종말의 예언시대에 일곱 명을 주셔서 남은 종들 데려갖고 이 새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땅에 걸먹고 육체로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 양식 먹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아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이 시간도 계시록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내가 바로 가는지 잘못 가는지를 깨달아서 성령이 너만 따르게 축복해 주시고 마귀를 따라가지 말고 성령께서 하라 하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면 불의길 밟아서 하지 않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섯이 나팔 시름기요 악마 득세요 종들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만 구름포 가는 길이니 3대 무장해서 정말 삼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 건세 증인 건세 주소서.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여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만 짚읍시다. 그 다음 14장 1절 봅시다. 반대적인 말씀인데요. 이마는 인격인데 예수님 재림 때 이마를 봅니다.
우리 14장의 임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만하십시다. 요즘 가을이지요? 뭐 잡사요? 사과 먹고 포도 먹고 배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먹어봤어요? 대답해봐요. 잘못했네. 잡숴봤어요? 그 오곡 백가를 잡숴봤다. 아니 해살밥 못 먹지요? 먹을 수 있어. 햇살 사다 밥 햇살 밥이야. 모든 식물은 사람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고맙죠?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고맙다. 좀 알고 있습니까? 사과가 왜 열립니까? 예? 왜 소나무에는 솔방울 열리고 사과가 안 열립니까? 씨가 소나무야. 그 씨가 문제인데, 씨가 있어도 이파리가 일을 안 하면 안 해요. 여러분, 이 모든 식물의 이파리는 잎은요, 탄소 동화 작용을 합니다. 물어보세요, 가서. 언제 햇빛을 받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물을 받아서 열매를 맺게 힘을 주는 것이에요. 예? 괜히 사과나무 잎이 다 떨어져도 열매 맺힐까요? 예? 겨울에 사과 열매 봐서요? 왜못 봐서요? 잎이 없으니까 못 하지. 잎만 생기면은 그놈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 먹고 살라고, 동방에 살라고 사과 갖다 주는 거예요. 사과 맛있죠? 그 먹을 때 그냥 먹어요. 이풀이 고맙다. 네가 일해서 내가 먹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요즘 좀 고기도 좀 많이 사주세요. 소고기, 응? 돼지 먹지 말고, 말고기 먹지 말고, 응? 토끼도 먹지 말고, 닭고기 많이 잡사. 그 소고기는 어째서 그렇게 살이 찌고 맛있는 거요? 아시는 분 모르죠? 가르쳐 줄게요. 풀을 먹어. 그래서 잠도 안 자. 뭐하느냐? 대세김질. 밤낮으로 씹어. 그 손은 위에 있는 놓습니다. 모든 손은 윗니는 없고 아랫니는 있고 어금니는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금니는 맷돌입니다. 맷돌 믹서 알죠? 예, 소가 어금니 맷돌 믹서야. 그래서 풀을 먹으면 그걸 가루를 만들어. 그래서 너 성기면요 창자에서 소장 대장에서 영양분을 해가지고 많은 것은 살로 가고 또 적은 것은 우유가 돼. 우유. 예, 우유. 오늘 아침 우유 잡쌌어요? 안 잡쌌어? 참 솔직하다. 우유 잡수세요. 좋은 겁니다. 예? 그 돼지는 우유가 안 납니다. 돼지는 지 새끼줄 우유지. 사람 먹으라고 우유 안 줘요. 그 양은 줍니다. 그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핵심이 뭐냐? 네가 음녀냐? 아니면 여녀냐? 네가 해를 본 여자냐? 뒤에 있는 다섯 처녀냐? 일만 처녀냐? 네가 죽정이냐? 알곡이냐? 이걸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들었어요. 모든 열매는 열매 맺죠? 틀렸다. 모든 나무는 열매 맺죠? 그러나 먹는 거 있고 못 먹는 게 있어요. 예? 열매도 솔방울 못 먹죠? 그러나 자선 먹어. 예? 같은 비슷한 나무지만 자선 맛있어. 영양가가 좋아. 다람쥐 그거 먹고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먹었다면요. 씹어야 돼. 대세김질. 주야로 묵상한다. 예? 자, 이사 25장에 주님 재림할 때이 땅을 뒤집어 풀 때에 동방에서 오래 먹은 포도주를 산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높은 산에서 먹여줄 때에 포도주를 다 먹은 사람은 사망이 없어져요. 예? 선악과가 빠져나가 원죄가 없어져.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그렇게 부득불 살아야 돼. 살아도 뭐 백년 천년 아니고 영원히 살아버려야 돼. 예? 예수께서 그랬죠.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입니다. 그러면은 음녀가 누구냐? 17장에 요한이가 봤어요. 예수님이 16장에서 아마겟돈으로 악을 사치할 때에 그 짐승의 표, 짐승의 단체, 짐승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은 불바다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따라간 사람은 뽑아내가지고 15장에서 바닷가로 보내가지고 육체를 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도대체 이 짐승이 뭐이며 음녀는 뭐이냐 해서 핵심을 밝힌 것이 계속 17장의 짐승의 정체요. 음녀 정체요. 그럼 음녀는요. 정치 종교적으로 이미 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3장에 호세아가 장가 갔지요. 여자의 남자요. 응? 남자 이렇게?
아니, 호세아가 남자한테 잠겨갔어? 여자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고멜이지. 고멜이가 여러분들이요. 호세아는 예수님 대언자, 예수님이 보낸 종인데, 예수님 우리 교회하고 지금 결혼했다고요. 응? 아직 결혼식 안 했지만 결혼할 거예요, 이제. 약혼했는데. 그런데, 구약을 들어서 열지파, 야곱의 열지파가 사마리아인데, 대표자가 고멜이요. 그래서 호세아라는 사람이 가서 결혼했어. 하나님이 시켰어,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아들 놓고, 밤에 자다가, 대문 잘 지켜야 돼. 마도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고멜이 도망갔어요, 남편 몰래. 네, 바람났어. 호시아보다 더 좋은 남편 있어서 갔어요. 네? 아침에 늦잠도 그러나니까, 마누라 없어졌어. 그게 구약 사건이요. 구약에 야곱의 집에 축복이 있는데, 사탄이 가서 열지파를 꼬셔가지고, 우상 꺼내가지고 우상 숭배시킨 거야. 그게 여로보암. 여로보암 왕이요. 예? 사마리아 초대왕 여로보암이요. 900년대. 그 다음 200년 후부터 제2세 여로보암도 있어요. 사마리아 역사는 390년 아수르에게 가서 썩어야 돼요. 가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하나님 모세 불렀어요. 뭐 율법 주려고. 그 하나님 제 신앙이 뭐냐?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늠이 됩니다.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영이셔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따라가면 가늠이요. 여러분, 오늘까지 예언서 잘 따라왔죠? 그러면 매일 전도하고, 이거 전하고, 어? 이거 전하고, 못해도 한 달에 한건 한다. 한 달에 한건 하지? 그럼 한 건도 못하는 손들 봐. 한 건도 못한다. 옳지. 그다음에 1년에 하나도 못한다. 1년 내에도 하나 못한다. 죽어버려! 살아서 뭐 바깥 법사니. 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래. 자, 예수님 다시 연하래. 그냥 오래. 그 할게 안 할게요? 안 하면 간음이야. 음녀야. 저는 사명이 커서 항상 염려가 뭐냐. 순종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 모세도 순종했는데, 응? 예수님도 순종했는데, 모든 선지들도 순종했는데, 나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못하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이요. 왜 그래요? 용 입을 벌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재단 주변에, 아베 재단 주변에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용이 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쓰는 사람들이요? 빨리 답을 하시오. 나를 누가 사용한가 또? 사탄 아니고? 사탄이 뭔데? 내 마음대로 간게 사탄이요. 응? 안식일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 방법도 모르고, 6장 성경 다 알려줬어요. 마음을 다 하신데 안 했어. 예? 감사 안 했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할 했는데, 따라 합시다. 감사할 게 없다. 따라요. 감사할 게 없다. 진짜 없는 거요? 아, 지옥에서 건져주고 감사하잖아. 죄에서 건져주니 감사하잖아. 애기면서 400년 만에 건져주니 감사하잖아. 그런데 히브리 민족들이 아브라함 언약을 하나님 지켜서 건져줬더니 강건을 유월절로 강제해서 다 죽어버렸어. 왜요? 감사하니 불평했어. 왜? 먹을 게 없다. 못 살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모세에 돌던지, 모세가 누군데? 바로 예수인데. 오늘 기독교 종말이 출애굽과 똑같다 했죠? 2, 3, 몇 장, 몇 절? 11장 16절이에요. 그 구약의 사진이요. 사진 보고도 모르면요. 치매 걸려, 치매. 노마, 망령. 여러분 지금 사진첩 있죠? 결혼 사진 있어요? 들어봐봐, 그게 누군가. 본인 맞아요? 근데 치매 의사가 없으면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야. 자진대도. 그와 같이 성경 주고, 성경 읽고, 이게 누구냐? 나다 하면 되는데, 모르겠다 하면요. 영적 치매 왔어. 치매 오면 고쳐야 됩니다. 치매 들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예? 노망 들인 사람은요. 밥 먹고요. 그 밥그릇에다가요. 대변을 딱 덮어가지고 잘 먹었다 내놔요. 봐서 실제로 봤다니까요. 그몇달 있다 죽더라고요. 사람 머리는요, 이게 돌아가면요, 완전히 마귀 세상 되는 거예요, 마귀 세상. 제가 앞서서 안 하겠죠? 그럼 여러분, 양심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가는지, 내가 나를 따라가는지, 내가 내 주인인지, 예수가 주인인지를 판단해서 음료 손도 보세요. 음료. 내가 나를 따라가면 난 음료야. 음료라니까요.
못 깨달았습니까? 그럼 열려요? 그럼 계속 12장에 해를 입었어요? 그럼 해산해요? 아들 낳았어요? 못 낳잖아.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12장 편이나 17장 편이나 하나 택해야 돼요. 어딜 택할 거예요? 12장? 이 계시록은 사람이 못해요. 성령의 몫이라요. 그 택한 사람은 성령이 부르기를 바라요. 이 성령이요. 하라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에 발로 반응이 두 배 있어요. 어? 운전수들. 기름 들어간 건 뭐죠? 기름 들어간 발, 발판. 발로 막 쫑 나가. 뭐요? 악셀에다. 그 다음에 멈춰야 돼요. 앞에 사례 나서. 딱 멈춰야 뭐요? 브레이크. 성령도 두 가지요. 하나님 하라는 것은 엑셀레터야. 엑셀레터 되지? 발로 밟는 거, 기름 들어가는 거. 막 길 좋으면 막 200km 밟아야 돼. 응? 그런데 앞에 뭐 고장났어. 길이 무너졌어. 응? 그러면 브레이크 밟아야 돼. 그래, 하지 말라는 건 브레이크란 말이요. 따라서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은 브레이크요. 하라는 것은 엑셀레터요. 그 발음이 이상, 엑셀레터 맞는가? 엑셀레다. 확실히. 에서, 나도 이제 먹었는데 운전대 배웠는데 엑셀레다 그 영어 같아 한글화 한글화 꽂힙니다. 가속기 따라 빨리 가는 것은 가속기 그러면 멈춘 것은 수도권 멈춰 멈춰 그렇게 마귀가 하자면 멈춰 또 하나님 하자면 가속히 밟아야 돼. 알았어요? 설교 다 했어요.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지요? 다 알려줬는데 뭘 질문 있어요? 근데 요한이가 봤어요. 2000년 전에 밤모습에서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머리에 이마에다 이러면서 뭐냐 큰 바벨론이라서 바벨론 바벨론이 뭐요? 바벨이 뭐요? 혼잡이라. 그 성경에 바벨에 대해서 50% 예언했고 시온에 대해서 50% 예언했어요. 바벨론을 아까 교도했죠. 그 회복입니다. 예루살렘 회복에 바벨론이 없어져 있다. 그래서 13장부터 기호를 세워라. 바벨론이 한다. 누가 바벨론을 치느냐? 메대 사람. 은과 금을 기뻐하는 바사 사람을 쳐서, 고래를 쳐서 들어서 바벨론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4장에, 야고바, 너는 회복했다. 70년 만에. 그런데 너희 대적은 북방에 나라 세우는 스탈린이다. 그게 천사 타락이라고요? 자, 기가 막힌다. 천사 타락 아니에요. 바벨론 나라요. 북극 집회 나라 세우고, 그건 사람이래서. 다른 사람은 죽어도 무덤에 가는데 스탈린 너만은 무덤 못 간다. 가도 판에서 죽인다. 그 참 희한한 사건이에요. 스탈린 후계자가 후르슈초프 이름 도대체 더러워. 후르슈초프 어? 그놈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세계를 거짓말로 속약하니까 스탈린이가 망신하거든. 나가 망신했다.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 정권을 파괴시켜야 돼. 그래서 스탈린을 타도한 게 죽은 놈을 꺼내가지고 화장시킨 거예요. 중국 사람들, 중국에서 그 얘기 들었죠? 응? 러시아 훌초파가 58년도 정권 잡고 스탈린 무덤을 파헤쳤다는 거. 예? 컴퓨터 한번 쳐보세요. 스탈린에 대해서 치고 훌초파 치면 나와요, 사건이요. 그러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뭐가 문제냐? 이마가 문제다, 이마. 이마 손대봐요. 이마 있나? 왜 손 안 대? 말도 안 들리죠? 이마 손대라니까. 거기에,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 이름이. 어린 양. 어린 양이 예수야. 아버지 이름이 있어야 돼. 두 가지죠. 그 성령은 마음에 인쳤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내 몸이 하나님께 붙었다. 포도나무 가지다. 나는 시온이다. 나는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뜻이고요. 그의 삶은 죽어도 마시도록 간다. 없어요. 각자 각자 사명이 좀 다르지만은 승부자 사명, 후진 사명, 중간의 사명. 예수님 제자가 12명이죠. 한 놈은 도둑놈이야. 가르치자 뭐요? 도둑이야. 그리고 제자요. 여기도 도둑이다니까요. 왜? 할 수 없어요. 그 사명 맡으면요. 도둑이다 하면요. 밥을 못,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요. 자기 사명해야 잠도 자고 밥도 먹지. 그 도둑은 손가락 만들어요. 왜요? 숨었어요. 숨어서 지금. 내가 도둑은 같어? 여러분 자신은? 안 같어? 남의 거 손대면 도둑이야. 특히 하나님 거. 하나님의 집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고 쓰고 하면 뭐요? 도둑이요. 예? 아무렇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가겠다는 불타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사랑이요. 그 성경 순종 못하면 매를 맞아야 돼요.
네가 육장에 보면 매를 맞아도 순이 맞고 돌아오래. 해찰이 조금 칠때 봐야 되지. 몽둥이 들면 여기 죽습니다. 그 소련은 몽둥이요. 소련 내려올 때 죽으면 육체 구원 없어요. 그 안에 빨리 해가 돌아야 돼. 그래서 음녀는 누구냐?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가 삼천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독특한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입니다. 이 지구촌에서 아담 이후에 솔로몬같이 사랑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용이 가면 안 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에집트로, 에집트로 가서 우상, 금송아지 막 질시키고 그래서 부자 됐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따라서 하나님 버린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요. 왜 크게 안 해? 크게 봐요. 이따 밥 줄게.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은 세상에 불탈 부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고난의 풀무요. 그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 받겠습니까? 10편, 119편에 고난 당한 게 유익이요. 고난 없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때 다윗이 딱 기름 붓고 나오는 게 하나님 고난 줘. 철학집 고난, 사울의 고난, 아들 놈에 칼 들고 막 죽이러 오는 거예요. 세상에. 응? 하나님 세운 나라에 기름 받은 종 다윗이가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나는 신세요. 골 좋습니까? 골이 나쁘지요? 그렇게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내가 너를 필경 결핍해서 미친놈같이 만났네. 예? 그게 왕권 받는 길이요.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뭐 온대요? 주님 재림 때 뭐 온대요? 시련. 그 시련이 계시록 9장 다섯 개나 파내죠. 악마는 득세하고 종들은 시련 받는다. 5개월까지. 5개월까지 입 맞으면 들 올라가고, 입 못 맞으면 수정태, 뭐, 육체가 죽으러 가야 돼요. 그럼 이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가는 자가 된 사람은 누굴까? 아는 사람 손들어요. 지구촌에서 제일 먼저 가는 걸 행한 사람 이름이 누굴까? 안 들려? 하와. 아담은 아니고? 그러니까 합쳐서 아담 가정하면 돼. 아담 가정이 가늠자야. 왜 가늠자냐? 뱀 따라갔어. 따라갔죠? 그래서 결과는 뭐요? 죽었어. 이 세상은 용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용의 소망입니다. 죽습니다. 이 세상 잘라야 됩니다. 이 세상 다 준다 해도 갈게요? 안 갈게요? 입으로는 안 가지. 그 당장 한 100억 떠나면 100억, 눈이 100억, 100억을 이렇게 가는데. 그래, 우리는요, 이 먹어서 선악과를 못 이겨. 뱀을 못 이겨, 가늠을 못 이겨. 그 온갖 죄를 짓고도 죄 안 졌대. 그게 문제고요. 죄를 짓으면 아니, 안 해야 되는데, 죄 짓고도 죄 아니라는 거야. 그게 요한복 8장에 유태인들, 예수님 앞에, 우리 죄 없다 했어요. 죄 덩어리인데. 그랬죠? 그 다음, 죽을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이따가 하셔도 안 된다, 이게 논사계구나. 죽을 사람은 자기 죄를 몰라요. 여러분, 전에 숙제 냈는데, 안 지은 죄 노트 써오면요, 1억 준다 했어요. 난 안 지은 죄가 있다. 근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지, 그러면. 그리고 거기 쟤는 다 지은 것 같아. 졌어요? 하시래요? 근데 문제는 순종이 문제인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순종. 그래서 사울에게 이름이 순종 하나하나 시켜봤어요, 안 하는. 다윗은 순종했어요. 예수는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고향을 떠나라. 이스마엘 내 쫓아버려. 응? 그 이삭을 내 제단에 바쳐. 순종했죠? 그럼 뭐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죠. 자, 그러면은, 이 계시록을 알려면요, 창세기부터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 뱀의 계통은 음녀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예언 받을 때, 목적이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 왕국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 다윗과 솔로몬은 죄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1, 2, 3, 4 개명 안 범합니다. 하나님 계명, 그건 음녀가 아닙니다. 아들놈은 다 범했어, 여기는 다 범했습니다. 그렇게 음녀입니다.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0장. 응?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자, 10장은 스바양이 솔로몬 부귀영화 곧 보러 가서 깜짝 놀랐고요. 11장. 이 솔로몬이가 가늠자, 가늠자. 음녀입니다, 음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는 뭐 최고죠, 최고. 지혜 있는 왕이고, 부자 왕이고, 금이 많고, 어? 마누라가 1,000명이고. 요즘 세상에 마누라 1,000명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다고 해도 10명, 20명 그렇지 뭐. 응?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나라 응? 백제부와 의자왕이 삼천궁지를 놓고 장가 천문 같대요. 그 중국도 따라서 진시황도 장가 천문 같대요. 그 성경 음사람들이고 성경상에 가장 하나님을 괴롭힌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 사랑을 많이 줬지만 돌아서서 발로 차더라니까. 예? 은혜 많이 받고 떨어지면 대질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죠. 그 가론자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수제자 삼았고 전도를 맡겼어. 예수님 생활에 쓰는 돈자루를 맡겼어요. 그렇게 귀신이 되어 놓으니까요. 돈밖에 안 보여. 눈만 뜨면 돈만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얼마 들었느냐? 얼마 빼먹었지? 내일 얼마 들을 건가? 눈만 뜨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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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요새 그런 사람 있어요. 눈만 뜨면 말씀, 말씀, 말씀 있고 저쪽에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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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 돈, 돈, 돈 들어가요. 눈만 뜨면 돈, 돈, 돈. 눈만 뜨면 말씀, 말씀, 말씀. 이제 손도 안 된다, 이게요. 응? 자,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잘못됐어요. 사랑은 자유지만은 사랑할 사람 사랑해야 되지. 예? 마귀를 사랑하면 안 되지요. 에드버 마귀죠. 일곱 머리죠. 솔로몬 그거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집의 처녀한테 결혼해야 되지. 이스라엘 여자 많아요. 예? 근데 초강대국 에집트에 장가가면 솔로몬이 그 집 사위라. 제가 집 부자니까 이제 걱정 없어. 물질 관계는. 예? 그 세상으로는 출세한 거야. 여러분 미국 대통령 딸이 있대요? 누가 장가가세요? 트럼프. 트럼프 사위 되어보세요. 이런 남이다 세계. 예? 이미 딸이 있는데 결혼했다지. 그 틀렸다 이제는. 그게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은 세상에 유명이지 하나님을 최하가 되고 솔로몬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붓고 왕권 줬는데 귀신들 가니까 아담같이 타락해서 음녀가 된 거예요. 봅시다.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이방 혼인하지 말라. 응? 그 믿는 사람은 불신자하고 혼인하면 안 된다.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좁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연애가 뭐요? 예? 연애가 뭐였고요? 몰라요? 그럼 연애가 같이 달라고? 참 이상하시네. 솔로몬 뭐 했대요? 만들죠.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크게 연애했다. 여러분 솔로몬 동생이야. 그럼 여러분 뭐 했다고? 연애했어. 뭐를 연애했어? 예수 바깥했고 세상 마귀를 따라갔다 그 말이오. 그 뭐냐 말씀만 따라가면 바로 그게 연애야. 예? 학교에서 따라가야 돼요. 숟가락서 한 줄 한 줄 연대 날짜까지 가감하면 취향.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섬기고 복 받으려면요 말씀에 떨어야 돼요. 그럼 솔로몬 말씀 버려버렸어. 예? 모세가 받아주신 율법을 버렸다고요. 그래서 430년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제값으로. 예? 그 하나님이 아담을 뱀을 왜 만들었느냐? 구원해 주려고, 사랑 베풀어 주려고. 그게 마귀가 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붙으면 끌려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끌려가는 거죠. 못 이겨. 여러분 스스로 마귀 못 이겨요. 아십니까? 그 모르지도 순종 안 하고도 되겠지.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되겠지. 그 생각 버리세요. 내가 할 걸 해야 됩니다. 시켰다면은. 모세야, 안색을 쳐! 그래서 물이 났단 말이오. 근데 강야에 나와서는 반석아 물 나라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달라. 하나님 처음에는 칠했잖아요. 그때 칠 때고
그때는 내가 히데가 죽기 때문에 네가 내가 예수가 반석인데 네가 지팡이로 나를 죽이면은 내가 죽어서 생수가 터진다. 그 뜻이고 17장 출애굽기 우리바 반석은 민수기 10장에 신강자 나와서 반석아 이번에는 안 친다 물 나라 하면은 물 나는 거야. 그런데 모세가 신경이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때려서 그 물 났죠.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 못 가서 못 갔다고요. 예수는 실수가 없는데 인간은 실수투성이야. 여러분들 실수 많아요? 그럼 실수 많다는 사람 한 손 들어봐. 몇 명이 되는가? 10% 실수가 많다. 그럼 다시 난 실수 없다! 손 들어요. 그럼 하늘로 가버려. 다 되었으니까. 죄 많은 사람 불러서 주님 사랑해줘요. 죄를 빨리 아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예? 난 죄인이로소이다. 바울사도 율법에서 죄를 몰랐는데 아이고 세상에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그걸 거머쥐고 다는 사람이 자기 죄는 모르고 살았어요. 그 엉터리지. 예? 안과 밖에 다르잖아. 근데 주인을 만나서 담에색 길에서 예수를 만나니까 이 보석이 드러나는 거야. 야 내가 죄인 예수인데 예,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회심해서 돌아섰어. 180도로 돌아서 예, 사울이가 바울이 된 거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이지요. 죄인 중에 계속 누구요? 바울이다. 그 남마다 죽는다.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 자기 관리가 문제예요. 왜? 바울의 속에 뭐가 있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엇을 누가 나 근전에게 로마서 7장 24절. 그 8장에서 예수 계시면은 성령의 복을 옮겼다. 예수가 오느라. 그 율법과 예수가 얼마나 귀한 비밀이냐. 율법은 우리 선악과 죄를 가르쳐주고 예수는 그 죄를 내가 사했다는 가르쳐주면 성령의 법으로. 근데 재림 때는 음녀가 되지 말았고 음녀의 정체를 보여줬는데 큰 바벨론 땅에 가증한 어머니 또 비밀 짐승의 비밀 666 자 11장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은 후비가 700이니요 요즘 이런 왕이 있으면요 대단하죠. 응? 대통령이 아무리 건세가 있고 돈이 많아도 이렇게 700건 장관 안 갖깁니다. 예? 잘못하면 맞아 죽어. 어? 만화를 700개 덤벼대면 남자가 죽어. 그 겁이 나서 못 간다고요. 예? 근데 솔로몬은 대놓고 성령을 썼다니까요. 700번 갖다 놓는 장관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것이 가늠이야. 예? 빈장이 300이라. 빈장이 뭐요? 어? 천년! 첩은 천년이라 해. 본 마늘 아니고, 첩은 빈장이야, 빈장. 그럼, 여러분 장가 갔죠? 장인이 뭐요? 장가가 빙자, 빙장. 그럼 장모는 뭐요? 빙모. 잘 아시네. 많이 배웠군, 거예요. 상강오르는. 그 요즘 젊은 사람 몰라요. 젊은 장각하면요, 장인 보고, 병장 보고요, 아버지, 야, 내가 내 아버지야? 벌장 벌지, 아버지도 모르는 게 장 안 나? 그래, 지금. 젊은 애들이. 장모 보고, 어머니, 애들 나서? 참, 틀려먹었어. 가족 제도 이런 거 다 잃어먹었어. 예? 그 옛날, 상강 오른 가실 때는요, 자네, 빙강에 잘 계시는가? 빙강이 뭔데요? 몰라가지고, 응? 자, 솔로몬이가 어떻게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 안 하면 좋겠는데 해놨다죠. 잠깐 몇 번 갔다고? 그럼 여러분, 이런 왕을 성경에 대해 버려야 돼. 예? 그래도 성경에서 40년 동안, 예? 다윗도 장가 갔어요. 9번. 아들이 19명이야. 근데 왕은 한 사람이야. 왜 이상한 여자 데려다가 아들 놓고 솔로몬을 왕을 세웠어. 솔로몬 엄마가 누구죠? 어? 바세바가 원래 누구 마누라인데? 우리야? 그 우리야는 마누라 때문에 억울하게 죽었다. 마누라가 못생겼으면 괜찮겠는데 마누라 잘생겨서 군대 갔다가 죽었다. 다윗이가 간접살인. 여하마 내가 말이야 우리야 마누라가 사랑하거든.
그렇게 주님이 죽어야 되지, 살면 안 돼. 그래서 죽여버려. 그 전쟁터에서 막 적진에 전쟁 붙는데 요아비가 자기 우리야만 놔두고 후퇴해 하는 게, 그럼 혼자 맞아 죽어서 적단에 적탄에.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시켰어. 그래 요아비가 왕이여 시킨 대로 우리야 죽겠습니다. 그때 기뻤지? 나중에 10편 51편에 눈물 흘리고 금식 통회 해야 되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하나님 성령만 거두지 마세요. 내가 피를 흘렸으나 피를 살인죄에 썼습니다. 내가 가늠죄에 썼습니다. 그 용서받았어. 예? 그때 그 아들 놈이 솔로몬이야. 아버지가 그런 거 보고도 장가를 겁도 없이 천번을 갔다. 그 뭔 뜻이냐? 여러분이 솔로몬이에요 지금. 장가 몇 번 갔다고요? 천번. 우리 교회만 가르쳐주지 다른 건 안 가르쳐줘요. 예? 천번 갔는데도 한 번만 갔대. 거짓말. 마태 5장 6장 보세요. 여자를 보금요 후면은 이미 가능했다, 결혼했다, 이 말이야. 예? 그 요즘 테레비에 할머니, 탤런트 할머니들 나와서 막 춤추가죠? 아니요? 처녀들이요? 노래하는 사람도 처녀들이요? 할머니 아니고? 하면 안 보지도 않아요. 처녀가 알포지. 그러니까 테레비가 많이요? 음녀통이야. 테레비 속에 음녀가 꽉 찼다니까요. 예? 그것도 좋다고도 웃고 춤이, 아유, 춤 잘 춘다고. 동참제 지는 거, 동참제.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사람은요, 젊을 때 늙을 때가 있는데,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여러분, 아담부터 온전치 못해요. 이 땅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뱀한테 속았어요. 용에게 끌려가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응? 최고 사랑을 받은 솔로몬이가 하나님 발로 차고 반대 대적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고 타락이 됐어요.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호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에 산의 산당을 지었고, 이 산당이 우상 산당이요. 오늘 기독교 불교가 들었어. 안하신이 들었어요. 이게 21세기에 한국교회도 KNCC, 세계는 WCC, 이게 음료입니다. 예수님과 대적이다. 예수님을 가슴 앞에 한다.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제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신이 달라졌어요. 여호와 신을 버리고 영을 닦아요. 마귀신을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죠? 제사했다. 그럼 오늘 이 우리 시대에 나타난 이 음녀는 누구냐? WCC 정체를 알고 계시죠? 내가 이렇게 복사해준 거 다 가지고 있죠? 이거 공포해야 돼요. 이게 계시록에 666이에요. 그 WCC 장설이 1948년 8월 달입니다. 오래됐죠? 48년 8월 달에 WCC에 창설됐는데, 하란에서, 암스테르담에서 44개 국가에서 147개 교회가 정식 대표로 모여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는 평화 공존이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한다. 그래, 그때에 중국에서, 차이나 중국에서 회장이 하나 있는데, TC 차오신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기독교 따라서 우리 손잡고 일하자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 뱀이가 따라서 아담 보고 우리 손잡고 같이 선악과 먹자, 이 말이요. 예? 알파 오메가요. 근데 스탈린은 1년 전에 47년도 9월 바르샤바에서 서방교의 침투책으로 세계 적화 전략 사령국격인 평화연맹을 조직하여 세계교회 침투 전략을 세우고 평화연맹을 통하여 48년 8월 다보시 총회에 70명에서 80명 공산당 청년 공작원들을 위장시켜 보내서 그 WCC를 장악했어요. 스탈린이가. 원래 스탈린은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 신학교 다니다 칼 마우스 책을 읽다가 교장에게 딱 발각이 돼서 추려당했어. 예? 스탈린 똑똑한 사람이요. 그렇게 그때 귀신 들어간 거예요. 뭐? 신학교 교장이 나 쫓아내서 내가 이 신학교하고 신학교 나온 목사들하고
부다 들어가고 다 죽여버린, 그래서 낙하망신하고 나온 것이 1917년도. 예? 근데 따부시에서 48년도 생겼거든요. 그 후에. 그리 선악과 길이 소련 정부에서 스탈린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개설 8장 7절에 나팔 4개 부고 땅 3분이 불탔는데 민족의 혁명 불길, 사회 혼란 불길, 교회 혼란, 악의 발전으로 1억 3천만이 죽었어요. 스탈린 칼날에. 그것이 아까 읽은 2사 14장 11절에 너 아침에 개명성아 너는 저주받았다. 땅에서 쫓겨난다. 무덤에 쫓겨난다. 예? 악을 행한 사람은 죽여버리라. 그래서 바벨론은 멸망의 빗자루로 싹 쓸어버린다. 그 말씀이 2사 1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2차 총회는 54년도입니다. 1954년도 미국에서 열렸는데 에반스턴에서 미국. 그 내용이 뭐냐? WCC 핵심이 현대 정치적 정의는 공존이다. 공존이 뭐요? 빛과 어둠의 가치, 선악의 가치, 공산주의, 민주주의 가치. 그게 목적이요. WCC 목적이. 그게 뱀의 세력들의 모인 단체가 WCC 단체입니다. 그 3차 총회는 1961년도 인도 뉴델리에서 됐는데, 예, 세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포호가. 예수는 세계의 빛이다. 그런데 토를 달아서 타 종교도 세계의 빛이 될 수 있다. 안 되죠? 안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는 빛이라고 치켜 올려요. 근데 마귀도 빛이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그게 따보시시라는 거예요. 응? 4차 총회는 1968년도 스웨덴에서 열렸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외에도 하나님과 가셨다. 예수만 구원이 아니고 알라도 구원이다. 석가모니도 구원이다. 그 말이요. 그거 지금 나오잖아요. 그때 68년도 한국에 6개 교단이 가입한 거예요. 6개 알려줄까요? 기독교 장로회, 기장, 기독교 장로회, 정통이죠. 그 다음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기독교 감리회, 기감, 성공회, 복음교회, 구세군. 이 6개 교단이 이 아부시시에 가입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럼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죠? 그 여러분 멸공진리 사사에 왔다 이 말이요. 그 성경 밖에 구원이 없다. 그렇죠? 그럼 음료 되지 말라. 음료 안 해야 되겠죠? 어떤 말씀이 자의적 가면 자의적 가야 되고 우회적 가면 우회적 가야 되죠. 가다가 내한테 안 맞아. 이거 안 맞는데 또 다 돌아가. 그건 안 돼요. 그건 음료요. 여기 음료 많다니까요. 사명이 없어서 뭐나 그렇지. 사명이 알려줬는데도 난 못한다고. 그러면 뭐요? 예수님 볼 때 너는 내 편이 아니다. 뭐 따보시지 안 갔다고 연력 아니고 따보시지 모르고 갔더라도 돌아오면 되지만 안 갔더라도 지금 계시록들 안 가면 음료라 이 말이요. 그다음 6차 총회는 5차 총회는 75년도 11월 달에 아프리카 케냐국에서 열렸고요. 이방 종교들과 마크스주의 사상까지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외교 모슬람이거든요. 힌두교, 불교, 마크스주의 자들의 말도 들을 수가 있을 때가 왔다. 그렇게 예수 만나던 게 아니고 귀신의 말도 들어야 된다. 그게 따보시시 핵심이야. 그래서 소련의 비밀 경찰 두목인 니코디미가요, 따보시시의 이원장이 됐어요. 예? 따보시시를 끌고 갔는데 앞에 일한 사람이 공산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6차 총회는 83년도 7월 달에 캐나다에서 열렸고요. 자, 7차 총회는 1991년도 2월 달에 호주 김파나에서 열렸고요. 8차 총회는 98년 12월 아프리카에 열렸고요. 9차는 2006년 2월 14일 브라질에서 열렸고, 10차 총회는 한국에서 열렸어요. 10차 총회. 우리 부산 갔었죠? 응? 부산. 아보시시 반대하러 간 사람 손들어 봐요. 몇 명이 되나. 봉고차 찾아갔는데. 응? 가서 계시록만 전했죠. 그게 2013년도 10월 30일에서 11일까지. 응? 가니까 막 계시록 주님께 막 받아서 죽어 던지고 막 책을 째고 그랬죠. 그게 용에서 틀이 용대가리 아파가지고. 이 계시록이 용 잡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응?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 반대편에서 666 마귀가 활동을 해요. 그걸 예수님 알려준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계시록이다. 이래 올라오느라 사도 요한아 너는 열쇠가 아니지 정규 열쇠? 내가 딴 거 줄게. 너는 머리도 줄게. 내가 도장을 줄 테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도장을 받는 사람인데 예표기 때문에 순위 받았다고요. 이 성경 핵심이요. 사명자가 하는 겁니다. 사명자. 그 사명자를 도와주면 같이 복 받고 사명자 도와줘 힘들어. 네 혼자 가까. 그러면은 떨어져요. 자, 모세의 도를 던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촌들. 형님, 누나가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 문이 되죠?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른 분 모세를 보냈는데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따라가면 책임이 없어요. 이제 아멘 했죠? 누구야? 손들어봐. 누군가 손들어봐. 손 귀하신 믿음이다. 그 믿음 귀한 거야. 내가 망해도 난 간다. 목이 떨려도 간다. 안 하는 사람 뭐야? 안 하는 사람은 우리 단체 아니지? 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예수도 진리다. 성령님도 진리다. 진리를 따라갔던가? 안 따라가면 음료다. 우리 동방역사요. 우리 주변에요. 아무 가짜 사이비가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 보낸 사도들 외에는 다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 알았어요? 그럼 에베소 교회가, 계속 2장에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를 막 알아내가지고 쫓아내는 걸 잘 칭찬했어요. 그런데, 네 사랑을 버렸네. 핵심이. 사랑이 뭔데요? 다른 데도 잘했는데, 말씀을 안 따라오네. 그 누구라도 쫓아내고 잘했는데, 말씀을 순종 안 하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지금 책망받을 일이, 말씀을 줬더니 너는 외면했잖아. 왜 외면합니까? 힘들어. 나중에 힘들어요. 그게 모세를 좀 생각,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모세가 어떻게 십계명 걸머주고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반석 두 번씩 못 가고 후계자에게 안수해서 요소 대신 갔는가? 이 여자가 어떻게 계룡산에 가서 7년 동안 사탕에 옷을 거슬렸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 야 월남해 월남! 월남은 왜 해요?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부산에서 10달 체력이 타고 뭐 받았죠? 해수를 받았잖아. 해석 받았잖아. 그래서 충청도 와서 목회하다가 9월달에 영감 먹여라. 야, 9월달에 가을도 되고 결실의 계절이니 너도 기도 좀 해라. 그래서 백호산에 가서 20일 작전기도 갔어요. 그 9월 4일날 갔어요. 64년 9월 4일날 들어갔어요. 뭘 누가 들어갔어? 이래다가 계룡산에 들어갔다. 뭐 하러? 용잡으로. 계룡산에 70종파가 있어요. 무당 다 모였어요. 각 종파마다. 예? 나 처음에 계룡산에서 깜짝 놀랐다. 낮에 말이요. 남자가 홀딱 벗고 바위 밑에 저기까지 한 거예요. 연구를 하고. 옷 안 입었어요. 다 보여.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눈 감고 왔어요. 뭐 받으려고. 뭐 받으려고 계룡산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목사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첫날 밤에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와서 산을 덮었어. 막 산에 불이 막 펄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 야, 이 산에 내가 창세전에 작정한 성전이 있어. 거기 이사 19장 19절이야. 중앙재단이야. 너 이거 집 지어야 돼. 그리고 20일 기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첫날 밤에 음성이 들린 그게 다시 왔어요. 야, 옷다리 풀어. 못 간다. 너 사포 내고 오늘부터 이 집 짓자. 그 호주미 만족을 돈 2천원 밖에 없어. 2천원 큰 돈이요. 인건비 10명 사야 돼요. 인구 10명 사면 2천원이야. 한 사람 200원이거든. 예? 200원 주고 한 사람 사면 몇 사람 사면 2천원 돼. 계산도 못한다. 10사람이잖아. 어? 그러면 2천원 가지고 사람 10명 사다 하루 20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돈이 없는데 일 못하잖아. 일당 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돈은 내 걱정이지 네 걱정이냐? 이 신부름 하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냐? 주인이 계산하지 종놈이 계산하냐? 그 말을 하죠. 그래 하룻밤 자면은 하나님이 야 내일 대구 본역에 가면은 너를 찾는 사람이 있어. 그 내려가라고. 그렇게 대구에서도 연락받았어. 하나님이 야
내일 너희를 찾아오는 내 종이 있는데 대구 역전에 가면은 중지를 받아서고 뭐 잠바 입고 내려갔단 말이야. 그래 가서 기다렸는데 새까만 세단차가 앞에 짜고 되면 딱 되는 거예요. 그이 목사 처음 보는 차야. 그건 차 타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인터넷 여자가 셋이 딱 내려주면 목사님 찾아서 계룡산에서 오셨지요? 예. 어젯밤에 봤어요. 타세요. 탔어. 좋은 차 탔어. 그래 대구 태풍나도 쫙 지나가는데 막 눈이 오려오려해. 그래서 큰 빌딩 밑에 가던 차가 딱 서. 내리세요. 그 지하에 가니까 100평 구구 기도원이었어. 우리가 여기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들었었어. 너돈 있지? 내집 지어야 된다. 돈 돼. 그래서 그때 70평 계룡산 수도원 석조 건물이 70평 지었는데 돈이 한 200억 아니 200만 원. 그때 돈 200만 원. 큰 돈이죠. 그 집을 지었어요. 8달 만에. 그때 집을 다 지어놓고 5월 달에 65년 5월 15일에 은폐식을 주고 최순배가 날 찾아와서 의성까지 경상도. 난 몰랐죠. 저 사람 누군지. 나중에 최순명이야. 날 데려가 놓고 이 목사 만나 해가지고 안수받고 지는 가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25절에 동방역사는 한 사람이 북적서죠. 대표 한 사람은 동적서죠. 만났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 비밀이야.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목사 세상 떠나고 학대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이다. 스룹바벨가 이이다. 도장 맡았다. 그래서 스가랴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풀려요. 그러면은 용이 졸고 있을까? 잡아먹을까? 용이. 예? 에덴 동산이 참 아름다 멋있는데 뱀이 잡아먹었듯이 동방역사도 용이 우리를 잡아먹는다. 그래도 잡아먹히진 않아. 왜? 예수는 이겼거든 벌써. 이기고 또 이겼다. 또 이기는 것이 우리 용을 이기는 계시록 17장에 짐승 음녀의 심판을 이루는 겁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가요 정통하지만요 비정통이에요. 예. WCC 따라가서 그래서 한국 기독교연합회가 KNCC요. 아홉 개 교단 루터교도 들어갔어요. 정교회도 가고 구세군도 들어가고 성황회도 가고 복음교회도 가고 교단이 많지만은 큰 교단들 다 갔어요. 작은 교단만 좀 남았어요. 찌끄러기만. 그리고 사상적으로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한번 나왔다. 바다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용이 권세를 주었다. 그런데 아사나운 짐승이 입이 사자이 같고 껍데기는 포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다. 용이 42달 이사를 권세를 주었다. 42달이 뭐요? 후 3년 반. 그런데 11절에 또 짐승이 또한 마리 나온다. 그런데 새끼 한 가지 뿌리 났다. 이게 거짓 목사. 어디서? 땅에서. 그게 58년도 계시록 9장 안정기에 미혹받은 WCC가 여자가 나왔다. 근데 여자가 짐승을 탔더라. 그 13장의 짐승 정권의 비밀을 17장에서 결론을 지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해석. 그거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계시록 들고 다녀도요, 내용 모르면요, 공안책이에요. 여러분, 세일교 왔다고 다 알고 가네요. 계시록 공부 안 하면요, 쭉쭉이요. 공부하고 있어요? 자,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16장 이어서 16장에 대접이 몇개 쏟아졌지요? 7개. 그런데 17장은 도대체 그 핵심이 누구냐? 대접을 덮어쓰고 죽을 놈들이 누구냐? 할때 17장에 말씀 준 거예요. 예? 17장. 여러분도 대접 한 사람 마시고 죽을까요? 예? 이게 팥죽이 아니요. 육체의 재앙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또 많은 물은 뭘까? 답이 15절이요. 많은 물이 세계 교회를 갖춰요. 세계를 보세요. 15절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세계적으로 종교가 나오는데 가짜가 나온다. 그런데 그것이 큰 음녀다. 이 세상에 6계명, 7계명 이하를 범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종들이 하나님 관계가 돌아갔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을 따라갔다 그 말이요. 용서 못 받죠? 그 새하늘 새 땅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이 짐승 따라가야 돼. 그래서 천년 안식에 못 가고 천년 지옥을 가야 돼. 요즘 목사님도 불쌍해요. 계시록 안 지나면 천년 지옥 가야 돼요. 그거 알려주세요. 최지산에 순봉 가서 이 목사 계시록 안 지나면 천년 지옥 가야 해봐요. 부적 뛰지. 그래도 가야 돼. 부적 뛰어도 가야 돼. 예? 성경이 심판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래서 음녀 정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음녀냐 내가 음녀냐? 성경 보면 나와. 따라서 순종은 12장 여자고 불순종은 17장 여자예요. 그 순종해요 안 해요? 따라합시다.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모른다 나는.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음녀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이게 공산당 정권이요. 땅의 임금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마귀 말에 거짓 평화에 취했다. 평화 공존. 예? 세계 복음화 운동. 잘 먹고 잘 사자. 잘 사면 우리가 몇 사살아? 백사 살아? 이백사 살아? 예? 죽음 앞에요. 정말 꼼짝 못합니다. 너 내일 죽는다 하면요.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사망이 폭군인데 사망이 내게 왔다. 장가 갈까요? 내일 죽을 것이? 못 가요. 아무리 젊어도 죽습니다. 예? 하나님 불러가면 죽어요.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러니까 예수가 새 생명이다. 그럼 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다. 그 예수님 사람은 계시록 모르면 밥도 먹지 마! 예? 밥을 왜 먹어? 예수님 괴롭히려고? 계시록 공부하고 계시록 전하고 밥 먹고 잠자. 그게 사람이요. 예? 그게 교회에 전부 사망이 와서 죽을 사람이 꽉 찼다니까요. 그래 올라가서 몇 명? 14만 4천밖에 없어. 세계적으로. 기독교 22억인데 거기서 뽑아낸 사람이 14만 4천 명. 그 외에는 다 썩어요. 푸틴의 칼날에 날아가야 된다. 푸틴 알아요? 푸틴 봐서요? 못 봐서? 그 용대가리요. 그게 뱀의 새끼요. 시진핑도 봐서 시진핑? 김정은도 봐서 김정은이? 그 부지갱이요. 사명 잘해요. 응? 우리만 사명 못하긴 같아. 부끄럽게. 응? 그럼 주님이 인자는 기록도 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보도록 하시라 했지. 예? 그럼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갈 거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까? 예? 왜 제자 주제야?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한테 속아서라. 잘하는 것 같아도 성향 맞춰보면 틀렸어. 그럼 다시 해야 돼. 할 때까지 끝까지 안 하면 버려. 예?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버티다가 여리저로 도망가다가 응? 미꾸라지 그분에 빠지듯이. 예? 미꾸라지 알아요? 미꾸라지? 반대로 따지면요. 작은 놈은 다 빨라고 큰 놈만 몇 명 남아서. 어? 왜? 너 왜 안 나가냐? 구멍에 자가 못 나갔대. 어? 그래서 알곡이 숫자가 적어요. 2, 3개, 4, 5개. 예? 유다 땅이 말이야. 유다 땅에 선구자가 2, 3개, 4, 5개. 그 선구자 한번 대볼래요? 그 물어봐야지 대표자한테 선구자 되는 길이 뭔지를. 응? 그 나는 나고 여러분은 뭐 문자도 안 하고 뭐 통화도 안 하고 이렇게 뭐 알 수 있어야지. 응? 세상이 좋긴 좋은가 봐. 자, 우리 형님 요한이가 우리에게 줄렸고 예수 만나서 받은 계시가 계시록인데
음행의 포도주가 이 땅에 갇혔다 이 말이오. 3절 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약하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부급의 짐승을 탔는데, 예? 옛날 하와는 뱀 탔죠. 뱀. 뱀이 짐승이요. 예? 뱀이 짐승이라니까요. 그 뱀 타고 갔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깨물려 죽었어요. 예?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이라는 금방된 말들, 엉터리 말, 거짓말이 이름이 갇혀서. 근데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수작 알아봐. 일곱 머리. 그 일곱 머리는 팔지라의 짐승의 정권이, 정체가 나와요. 일곱 머리가 뭐냐? 구약의 다섯 머리. 예? 에집터, 아스로,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가 다섯 머리. 구약 시대요. 그 구약 시대에 짐승과 싸우던 종들이 에집트에는 모세가 갔어요. 그 뭘로 읽겠습니까? 유월절 하룻밤에 정월 14일에 박살났지요. 예?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면 재림 때 일곱 개 머리가 나왔는데 수룩밥의 머리돌로 태산이 평지돼. 그게 스가랴 4장 7절이요. 여러분 재단에, 여러분 재단에 머리돌이 소련을 박살낸다. 그렇게 수룩밥에 인을 줬는데 하나님이 인을 막혀서, 인으로 택해서 그 인을 전선을 반에 다 치면은 끝나면은 인 모만의 사람은 부태를 잡으러 온다. 그게 10일 한란, 응? 또 5개월 한란, 또 수정통치.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부급이 도시였고 금과 보석으로 꾸미고. 여러분 예수 믿고 보석 참아 남겼니다. 보석 목걸이, 보석 반지, 보석 귀걸이, 보석 손톱걸이, 보석 발걸이, 그 참아요.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배 보석은 예수지 세상에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예? 예수가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좋아하는 거예요. 난 다이아몬드 치게 제가도 안 합니다. 한번 가져보세요. 예? 다이아몬드 줘도 안 해요. 나는요.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다이아몬드가. 예수가 더 좋아.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뒤집어 풀 때 보배가 나지. 너희들 은가금도 다 내 것이야. 착각하지 마라. 주인의 것을 왜 지가 자랑해. 여러분 돈 좀 있긴 있죠. 감초돈. 비자금. 통장 있잖아. 그 비밀로 모아놓은 돈. 그거 다 예수님 거 빨리 내놔요. 그거 가져다 폭탄대 빨리 내놓고 회개해요. 내가 모르고 주님 것을 감춰놨는데 주님 받으세요. 그 주님을 딱 붙여주면 주님 대답하면요.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내놓고 올라갈 거요. 감춰놓고 죽을 거요. 네? 목사님 없어요. 만날 설교에도 너 통장이 빈 통장이요. 그럼 됐어. 그 마음이 양심이 가책 안 되고. 어? 혹시 내가 이 계시록 전할 때에 양식 가책 되면요. 해결하세요. 예? 나중에 가서 뭐, 목사님 그게 사실이라면 나 붙잡고 말이요. 음악 좀 두들펴고 가출지지. 왜 안 가출? 원망하지 말고. 나 그러신 못해요. 예? 여러분 내 말 듣겠어? 듣지도 않아. 눈만 막다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귀가 보고 있는 귀가, 듣는 귀가 보고 있어. 응? 어쨌든, 자주 옷은요, 시디 가든 무슨 옷 입어? 다홍치마. 다홍치마 하얗죠? 빨개. 빨간 게 좋긴 좋더라. 장비꽃이 빨갛지요? 예? 모든 꽃도 요봐. 색깔이 색깔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 세상 건요, 세상과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 체제가, 이 세상 체제가 사람을 미혹시키는 정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반대예요. 예수는 흰옷 입었어. 흰 색깔이에요. 깨끗해. 백발 탔다니까요. 또 금잔을 들었거든. 이 여자가 진주로 꾸미고 금잔 들었어. 금잔이 뭐요? 어? 돈. 돈을 들고 산다고요. 예수를 들고 살아야 되는데. 예? 예수는 부자가 아니요. 가난뱅이요. 또 5절에 보세요. 그 이마에, 이마는요. 여러분 이마가 아니고 인격이 사람 된대미가. 사람이 다 사람 아니에요. 뱀 닮은 사람도 있고, 예? 예수 닮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닮았죠?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안 따라가죠? 따라가요? 이 여자가 비밀이라는 이름, 비밀이 뭐예요? 마귀 비밀이, 죽이는 비밀이에요. 이 짐승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비밀은 10장 7절에 선지서인데, 이 말씀 밖에는 전부 마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바벨론 자랑할라 무너진다. 하루아침 우리의 철장 건세 쓰게 되리. 질그럭같이 부서지는 바벨론. 그리고 여자 이마에 큰 바벨론 글씨가 써있어. 누가 봤어요? 형님 봤어요? 하니까 우리에게 보여줬어. 그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부자들은 마귀 편이다. 그 마귀가 버린 사람이 예수 편이다. 그 가난하고 공고하고, 불쌍하고 무식하고, 장사해도 돈도 못 벌고 만날 장사 빚진다. 알았어요? 그복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물질 문명은요 불탈 것이에요. 근데 시원은 없기 때문에 불이 안 타. 불탈 게 없어.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육자배경이요. 그 공중에는 붉은 용이 영권으로서 예수님 올 때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뱀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용이 돼서 아담을 이겼어. 그 예수님이 용을 십자가로 이기고 또 계시록을 이기고 두번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두번 이길 때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아니지? 예수님 종이죠? 그 종도 잘해야 돼요? 엉터리 해야 돼? 하는 척할 거요? 속보인다 속보여. 주님이 볼때 그래. 주님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 원하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원치 않아요. 중심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설교를 반대됐는데 시간은 다 됐고 더 하면 나 쫓겨나. 그게 여기서 끝내야 되지. 응? 그만하면 좋겠죠? 1시간 반에서 1시간 반 했다니까. 적게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큰 바벨론 여자야, 음녀야. 근데 6절에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게 예수가 대적이야. 이 여자는 마귀 편이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무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이게 이르리라. 알려준대요. 근데 오후에 알려줘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어. 오후에 알려줄게요. 응? 여자, 짐승, 여자의 그 문제가. 뭐든지 이게, 뭔데 이게 비밀이냐예요. 비밀은요, 끝까지 비밀입니다. 비밀 공개가 되면요, 다 알아요. 그 아마겟돈 가면은 다 공개가 돼요. 그만 치봅시다. 현금 드립니다. 30장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여호와를 악몽하면 새 힘없고 올라가 목소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하는 길은 어둠 속에 있대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길이 누리리. 천년왕씨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아름다운 새 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복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할 일이 태산같이 많지만 우리는 아무도 못합니다. 성령님이여 강건 역사로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앞에서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서 밀어붙여
시온산에 보내주시옵소서. 아담부터 불순종했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나이까?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는데 기도해 주시고 남종 여주에게 또 신을 부어주어서 철장건세로 증인건세로 증거를 마치고 영을 잡고 이 땅의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안식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지금 병중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에덴 동산까지 이끌어 복주시옵소서. 오늘 바쳐진 모든 손길 감사금 11조 성교헌금 주의헌금 일일이 손길마다 하나님 복주시고 이 땅 회복될 때 이란으로 보상받는 기회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전 예배 마쳤습니다.